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주도에 있는 바로 제주 자연생태공원에 나왔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요, 바로 경은씨를 만나러 왔는데 이 경은씨께서 제주도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을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컨텐츠 할 때 한번 협조를 구하고자 오늘 만나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진짜 오랜만이네요. 아, 오늘 네, 오늘 제가 연못이랑 습지에 사는 좀 다양한 생물도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한번 왔거든요. 일단은 공원 주변에 습지가 있으니까 네. 주변에 한번 돌아다니면서 수색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해봅시다. 지금 바로 갈 수 있을까요? 뭐 어려울 건 없으니까 지금 바로 가시죠. 아, 알겠습니다. 가시죠. 자, 설치하러 갑니다. 아, 근데 이 삼겹살을 또 이게 제주도 흑돼지라고 해가지고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신기한 생물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차를 타고 그 연못 습지로 한번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풍차도 있고 오늘은 해가 안 떠서 저한테 너무 좋네요. 어제 같은 경우에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자, 무튼 통발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삼겹살이랑 그래서 늪지라든지 이런 습지에 연못에다가 이 삼겹살 통발을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한번 우선 여기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까지 옮길 거거든요. 보이세요? 표시 이거 보이시죠? 아, 제주도 거거든요. 들어가나? 제가 눌러볼게요. 겨우 되겠다. 됐다. 오케이, 좋아요. 자, 제가 들어가서 설치하고 오겠습니다. 여기 보면 올챙이 진짜 많다. 그리고 소금쟁이도 많이 보이고 하는데 별다른 건 막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아요. 오, 여기 수심 좀 깊다. 대부분 다 얕고 한데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구라든지 뭐 삼겹살이 확실히 다 잠겼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물이 얕아서 좀 불안해 보여도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우선 이 상태에서 여기 하나 설치해놓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볼게요. 2차 포인트 레츠기리! 와, 우와, 이게 왜 이렇게 이뻐요? 와, 연못 꽃도 폈어. 자, 한번 좀만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그게 되게 많네요. 그 수초들이 엄청 많아요. 자, 좀 깊은 데를 찾아서 한번 설치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연꽃 사이에 통발을 쑤셔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이에 한번 눕시다. 네, 들어가자. 오, 여기 그래도 여기는 수심이 괜찮네. 아까에 비하면은 더 편할 것 같아요. 아마 냄새를 맡고 다양한 생물들이 올 거예요. 어? 아니구나. 그래, 여기다. 오, 여기 깊어. 여기 깊다. 그래, 여기다 해야겠다. 여기다가 던져놓을게요, 여러분. 자, 어떻게 해놔도 잘 될 거예요. 어쨌든 연꽃이 많은 이 연못에다가 풀면 어떤 애들이 나올지 궁금스. 저녁에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통발도 설치했겠다. 여기 왔으니까 좀 구경 좀 한번 해봅시다. 아, 이 도롱뇽. 오, 이런 감성 좋아. 아, 독수리요? 전에 봤었잖아요. 새 친구가 둘이 들어왔어요. 독수리가 새 친구가 온 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오게 된 거죠? 와, 저기! 전복지역에서 분류가 된 애들인데 한 마리는 부상으로 구조됐고 네. 한 마리는 밀려가게 흔적이 있었어요. 날개 한쪽으로 완전히 잃어서 아... 여기 있는 야생동물센터에서 보호받고 있다가 저희한테 인기가 됐습니다. 야, 지금 저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그 다음 여기 한 마리에서 총 세 마리가 있네요. 안녕! 아직은 사람은 무서워하다 보니까 새로 도는 애들은 금방 도망갈 수 있어요. 어우, 진짜 날개가 이 친구 없네. 네. 얘가 원래 맨날 보던 아이죠? 아, 안녕. 그래도 도망가긴 하네. 오, 멋있죠? 실제로 보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얘가 이뻐요, 얘는. 오, 조용히. 말해도 괜찮아요. 아이고야. 아이고, 이쁘다. 오요요요. 얘네는 눈이 너무 이쁘다. 제가 허용해주셔서 들어왔는데, 얘네도 구조돼서 온 아이들이죠? 네, 그쵸. 전사대 부딪혀가지고 날개를 쓴 애들이에요. 아, 두 마리가 다른 종인데 다행히 서로 등치도 비슷하고 싸우지도 않아가지고 지금 같이 돌보고 있어요. 보면은 똑같이 생겼어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갈색이 조금씩 다르고 알았어 갈게. 저를 되게 무서워하네요. 오, 여러분, 와, 뜻밖의 이것도 보게 되네. 여러분, 이거 귀한 친구입니다. 근데 물론 제주도에서는 흔하면 흔하다고 볼 수 있고 적으면 적은 건데. 자, 가볼게요. 지금 애벌레 키우셔서 성충 된 거죠? 네, 그쵸. 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눌러서 이렇게 해서. 우와, 왜 이렇게 커? 우와, 멋있다. 이야, 이 정도면은 꽤 탐낼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우와, 여러분, 갈게요. 저는 이제 한국, 한국이래. 네, 한국인데 집으로 갈게요. 와, 정말 멋있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색깔이 이렇게 좀 붉으스름하면서 희끄무리한 친구. 빨리 더 있어요? 요, 여기도 그래도 나쁜 편 아니네요. 크기가. 야, 이 정도도 야생에서는 큰 편이에요. 이야, 왜 이렇게 잘 기르셨어요? 야, 얘 초대형급이다. 얘 6cm 되겠다, 진짜. 이게 외국 곤충 같이 생겼는데 우리나라 제주도에 사는 애들이에요. 와, 통발 설치하고 와서 이거 구경하는 게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은데. 큰일 났다. 관리해야 되는 거 여기 제주자연 생태공원에서는 이거를 이제 보호하는 기관인가요? 아니면 증식하는 기관이에요?
일단 연구하는 기관이에요. 아, 연구하는 네, 기관이에요. 얘네를 복원하기 위해서 네네네. 어떤 방식으로 키울 때가 가장 많은 양을 빠르게 키울 수 있을지 그거를 연구하고 있고요. 이미 논문 한 편을 투고를 했고 추가로 계속 도전박이 사슴벌레에 관한 연구 결과가 나오니까 앞으로 네. 여러분들이 도전박이 사슴벌레를 사육할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사육을 할 때 얼마나 더 오래 키우고 아니면은 좀 효율적으로 사육까지 할 수 있을지 그거를 저희가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아 좋네요. 이번에 번데기네. 번데기다. 암컷이네. 번데기방 깨버렸으니까 인공 번데기방. 인공 번데기방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야 두전박이 사슴벌레 암컷 번데기 용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된 것 같아. 하루밖에 안 됐다. 조심히 다뤄야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애벌레라고 하셨거든요. 한번 까볼게요. 이야 여기 또 암컷이다 암컷. 아닌데? 수컷이네. 이게 바로 두전박이 사슴벌레의 삼령 애벌레입니다. 얘는 그렇게 크진 않네요. 평소에 유충이랑 비교해서는 덩치가 좀 작거든요. 아직은 좀 먹어야 성장 많이 해야겠다. 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야 이거 다 제주도에서 살아가는 애들이에요? 네, 그렇죠. 오, 야, 옆구리 물고 있냐, 너? 이게 바로 줄장지뱀이라고 하는데, 와, 되게 이쁘죠? 우리나라에서 좀 흔하게 보이는 파충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야 줄장지뱀, 그 다음에 미끄니 도마뱀. 차이점이 이렇게 됩니다. 네, 사육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사육해서는 안 되고, 채집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너 언제 넣을 거냐? 얘 수컷인가? 짝짓기 하는 건가? 짝짓기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네. 짝짓기 중이네. 짝짓기 하고 있네. 아, 제가 지금 방해한 거였네. 야 그리고 장수풍뎅이입니다. 장수풍뎅이는 언제나 봐도 멋있어요. 얘네들이 사육도 쉽고 힘도 세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사육하는 데 있어서 장수풍뎅이가 최고인 것 같아요. 보이시죠? 알콩달콩 젤리를 먹고 있구만. 오, 아 짝짓기 중이었구나. 너도 미안하다. 뭐야? 오, 너무 귀엽다. 아 이게 등줄지인 거죠? 그렇죠. 네. 아 등에 줄이 있네 진짜로. 이것도 제주도에 사는? 전국에다 사는데. 아 전국에 네, 살아요? 제주도 사는 애들은 유전자만 좀 달라서. 이름이 제주 등줄줄 따로 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퇴치류는 등줄지고 맷받지고 다람쥐고 다 네. 유행성 출혈류 같은 바이러스에 있어버리니까 좀 조심해. 웬만하면 조심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여러분들 막 이쁘다고 해서 잡아다 키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통발 확인하러 왔습니다. 자 경은 씨도 같이 왔고요. 자 우선 통발을 빨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물장군도 있고 좀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아까 물이 굉장히 탁해서 잘 안 보였거든요. 저희 깊은 데로 가야 돼. 아 올챙이는 진짜 기가 막히게 많네. 이러면은 뭐라도 있거든요.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에. 통발이 어디 갔지? 아 있다. 자 과연 오 안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어. 과연 두두 두루둥 둥둥 뚜르둥. 오 뭐가 많이 들어가 있다. 경훈씨 뭐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뭐가 많은데? 뭔가 많죠? 뭐가 있죠? 뭔가 많은데? 오 많죠? 오챙이만 잔뜩. 한번 여기 한번 부어주실래요? 네. 이게 재밌지. 통발 걸 때가 제일 많아요. 여기 많아요. 야. 와 뭐야. 여러분 오챙이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어우 잘못하면 젓갈 되겠다 이거. 물 좀 담아볼까요? 네. 야 많이 들어갔네. 어이구. 이야 여러분 한 번만에 이 정도가 들어갔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검정물방개가 잡혔고요. 오 검정물방개 그 내륙에서도 좀 많은 물방개 종류거든요. 네, 제주도에서도 아주 흔하고요. 얘는 이제 보호종도 아니고 웬만지 네, 데려다가 키우셔도 됩니다. 네, 반려곤충으로 많이 기르는 친구입니다. 그냥 바로 방생 바로 해주시죠. 네, 가라. 아, 삼겹살 먹고 가네. 근데 좀 독특한 거 보면 자, 오 아담스 물방개네요. 아담스 물방개. 이거에 한명 이름이 아담스가 들어가서 국명도 아담스 물방개로 들어갔어요. 야 귀엽다. 대표적인 소형 물방개 중 하나고 이것도 얼마든지 잡아서 반려용으로 키우셔도 되고요. 또 활동성도 높아가지고 키우는 맛도 날 거예요. 자 봤으니 바로 가버려. 자 그리고 와 종류 되게 많이 나왔네. 자 이것도 아담스네요. 네 그냥 바로 보내주고요. 좀 다른 거 있나요? 얘도 검정이네요. 풀어줄게요. 검정도 있고. 아, 뭐가 있는 거 같은데? 아닌데, 아까 줄무늬 있는 거 있었는데? 저도 본 거 같은데. 혹시 물 받다가 흘리신 건 아니죠? 아, 그런가 보다. 자, 괜찮아요. 지금 올챙이, 이 올챙이는 무슨 올챙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지? 지금은 다 큰산개구리 올챙이 같고요. 제주도가 2월부터 큰산개구리들이 알을 낳거든요. 그래도 얘네가 5월까지는 꾸준히 알을 낳으니까 지금 걔네들을 수정을 하고 있어요. 청개구리 올챙이 같은 경우는 약간 꼬리 쪽에 붉은빛이 띄어요. 그래서 지금은 청개구리로 안 보이고. 큰산개구리 옷이 수정이 됩니다. 아 얘네는요 바로 방생하시고. 야 첫 번째 통발 여기 사실 기대 하나도 안 했는데 여기서도 이 정도 나왔으면은 좀 성과가 좀 좋은 것 같고. 올챙이들아 잘 살아라. 가버려. 자 2차 이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기 그냥 주고 가도 되죠? 네 그럼요.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걱정하시는데 사실 요 정도면은 이 자연에 있는 생물들이 먹고 분해 정도는. 야, 이 정도는 물방귀까지 좋아하죠 이거는. 네. 가버려. 어? 육지에 들어갔는데? 자, 두 번째 통발 거들어 갑니다. 자, 두 번째 장소는 조금 험난해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얘네들은 통발 좀 깊숙한 데 넣어놔가지고 좀 기대가 돼요. 잠깐만 걸렸는데. 오, 오, 꼬마줄 아니에요? 아닌가? 물방개예요. 아, 오, 네. 그냥 순간적으로 잡으셨네요. 네. 오, 이쁜 아이도 나오고 여기 뭔가 이게 있으니까 뭔가 많이 나올 것 같긴 네. 합니다. 이거 뭐지? 일단 송장 약청으로 보이네요. 이 정도의 날개가 있으면 거의 물벌레고요. 네. 지금 송장 약청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탐사하는 것도 재밌죠. 여기 물장군도 사는 곳이죠? 네, 여기도 물장군도 살고 있어요. 아, 물장군 들어갔으면 좋겠다. 구경 좀 하게. 여기도 또 뭔가 간다. 엄청 많네. 여기 느낌이 좋습니다. 여기였나? 어디였죠? 여기였나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아, 거기 있어요? 아, 저기 있네. 오, 지금 뭔가 많이 있어요. 뭔가 많이 있어요? 지금 바글바글하네. 오, 요요요요요요요요요. 오, 저 어디가 보이는데? 여기 나가서 한번 보시죠. 오, 큰 거 있다. 뭔가 큰 게 있네. 자, 이제 봅시다. 확인해 봅시다. 오, 뭔가 많다. 겉으로 봐도. 야, 뭔가 많다. 여기는 확실히 많아요. 아니, 오, 뭐, 물. 미꾸라지인가? 와,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미꾸라지 맞죠? 네, 요거는 미꾸리네요. 미꾸리라고 하고요. 네. 이거는 미꾸라지는 거의 서식 안 하고 이런 미꾸리가 사는데 수염이 좀 짧아요. 미꾸라지 비교하면은. 네, 엄청 두텁다. 그리고 지금 뭔가 색깔이 화려한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한번 소개 좀 해주실래요? 자, 짚어봅시다. 야, 아까 봤던 봤던 애들은 빼고. 네, 검정 물방개 빼고. 자, 요런 각시물 자라죠? 아, 각시물 자라. 네, 제주도에는 물장군과는 얘랑 물장군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형 종이고요. 일반적으로 흔히 보는 물자라보다 좀 작은 편인데 지금 제 손톱보다도 작아요. 이런 애들은 뭐 잠자리 수채라든지 아니 소형 올챙이 이런 거 보통 잡아먹고 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암컷이 수컷 등에다 알을 낳아서 수컷이 보호하는 그런 애들이에요. 여러분 날개 앞에 잘 보면 살짝 투명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여러분 얘도 노린재과인데 이렇게 물고기라든지 올챙이 이런 거 잡으면 살아가는 노린재과인데 물리면은 한 일주일 넘게 고통스러우니까 보호종이기도 하니까 잡으면 안 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만지시면 안 됩니다. 이 친구는 잡아도 되는데 조금 키운 게 까다로워요. 그냥 잡지 마세요 얘네는. 자, 그냥 구경을 해봅시다. 와, 이거 뭐야? 자, 요거 색깔이 왜 이렇게 이뻐요? 꺼내면은 색이 좀 바라는데 큰 알랑 물방개라고 하거든요? 네? 큰 알랑 물방개. 큰 알랑 물방개. 큰 알랑 물방개라고요? 되게 패턴이 이뻐요. 우리나라에선 제주도에만 살고요. 제주도는 그나마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소형 물방개예요. 제주도 고유종이네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소형 물방개. 그리고 굉장히. 여기 보면은 색깔이 예. 오, 얘 진짜 이쁘다. 자, 요거 많이들 아시는데 줄무늬 물방개라고 하고 점이 두 개 그리고 줄무늬가 양쪽에 두 쌍씩 이렇게 있는 좀 인기가 많은 물방개예요. 와, 얘도 제주도에서만 있나요? 얘는 전국에다 서식을 하고 있어서. 보기 저는 되게 제가 많이 볼 수 있어요.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이쁜 물방개 종류가 많구나. 얘도 데려가는 걸로. 네네네. 그리고 눈에 유난히 띄는 거 하나 있는데 요게 꽤나 보기 힘든 건데 혹시 이거 호랑 물방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호랑 물방개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만 서식을 해요. 제주도 고유종. 야, 그리고 검정 물방개에다가 하여튼 저 물방개가 수십 마리가 나왔는데 뭐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올챙이들도 지금 많이 나왔고요. 이거는 청개구리 올챙이로 보이는데요? 그래요? 올챙이 보고 구분 가능하시나요? 오, 대단하십니다 역시. 야, 여기도 호랑이 하나 더 나왔고 호랑과 검정 물방개. 야, 크게 차이가 많이 나죠? 야, 오늘 이렇게 되게 간단하면서도 재미지게 오늘 삼겹살 통발. 근데 저거 삼겹살 아닌 것 같은데 무튼 여기 연못에서 다양한 이제 제주도 생물들을 만나볼 수 있었고 또 고유종들도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뭐 물고기 진짜 여기는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미꾸리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이야. 이 작은 것도 있다. 치어도 있네. 네. 어우, 깜짝이야. 자, 무튼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을 오늘 봤습니다. 낮에 두점박이도 보고 아주 눈 호강했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제주도에서 또 다른 영상 찍어서 또 재밌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또 이렇게 작은 통에 담으니까 생각보다 많네. 야, 처음에는 올챙이 엄청 잡혔는데 두 번째는 뭐 이렇게 물방개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 이 친구들은 데려가서 아마 전시가 되어질 것 같아요.